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갖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건설 관련돼서 이슈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이슈 다뤄보려고 합니다. 오늘도 김예림 변호사님 이야기 함께 나누기 위해서 오늘도 출연을 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건설 관련된 게 이슈라고 하는데 진짜 바쁩니까? 뭐 어때요? 실제로 이게 이슈이기는 한데 이게 네. 아파트 하자나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는 네. 항상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파트나 상가 지었을 때 네. 하자 없는 곳은 없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관련해서 이제 하자 뭐 보수를 요청하시거나 네.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겠다는 문의는 정말 많죠. 아 그래요. 참 뭐 요즘에 이 건설 관련돼서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 이런 하자 관련돼 가지고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심도 있게 이야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어떤 것들이 한 주간의 이슈였어요? 최근에 이제 검단 신도시에서 네. 지하 주차장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네. 이게 공공 아파트이기는 한데 사실 GS건설에서 시공을 했던 아파트고 네. 이런 브랜드 아파트까지 이렇게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바로 이제 그 직전에도 서울 센트럴자에 외벽이 네.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사고가 네, 서울역 옆에 있는 거 그 네, 말씀하시는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동안 하자라고 하면 사실 뭐 비가 조금 샌다거나 지하 네. 주차장 같은 그렇죠. 것들에 네. 뭐 그런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네. 무너져 내리는 사고까지 발생한다라고 네. 하니까 이제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시는 것 같아요. 그 대표님 생각하실 때는 뭐 이런 일들이 좀 발생하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뭐 우선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 이야기들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좀 컸다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무량판 구조만의 문제냐라는 그 의문 제기들도 사실 있었거든요. 이 무량판 구조라는 게 네. 보 없이 바닥하고 기둥만 있는 형태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가 없기 때문에 층간 사이를 조금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큰 장점이에요. 그리고 최근에 그 벽식 구조가 우리 아파트 살다 보면은 소음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네. 층간 소음 때문에 네, 막 네. 서로 싸우고 하는데 이 무량판 구조가 그런 소음으로부터 조금 더 낫다라는 평가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고층, 건물이나 이런 쪽에 짓다 보니까 사실 공사비도 많이 들어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급주택이라든지 고층주택들에 많이들 했었는데 이 무량판 사고에 대한 그 안전에 대해서 의문 제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왜냐하면은 95년에 삼풍백화점 붕괴를 했었을 때도 이 무량판 구조였어요. 그리고 2008년에 나산백화점 철거 중에 붕괴 사고 났었거든요. 이것도 무량판이었고 또 플로리다의 팀플랜이라는 건물에서도 사고 났었는데 이때도 무량판이었고 일단 우리가 잘 알다시피 2022년 광주 화정 아이파크 있잖아요. 네. 거기도 무량판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무량판에 대해서 문제가 아니냐라고 생각들을 했었는데 삼풍백화점 같은 경우는 기둥의 개수가 좀 부족했다라는 의견들이 많았고 그 다음에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거기가 해변가거든요. 네. 해변가다 보니까 거기에 뭐 부식이나 침식 때문에 무너졌다라는 의견들이 많아요. 그럼 결국 뭐냐면 이 무량판 구조보다는 다른 쪽에 원인이 있었다라고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붕괴 사고 되면은 시공사인 그 GS건설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설계하고는 좀 다르게 30여 곳에서 철근을 빼고 공사를 했다라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곳에 들어가는 게 전단보강근이라고 하는 곳이 700여 곳에서 한 30여 곳이 빠졌다라는 건데 이 전단보강근이라는 게 뭐냐면 슬래브에 들어가는 주 철근에 상부 철근하고 하부 철근이 수직으로 연결하는 그 철근이거든요. 네. 근데 슬라브가 강해지면서 압력을 버텨주는 건데 이게 콘크리트가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 이 휘어짐하고 수직의 압력을 이게 없으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들이 생겼다라고 보는 게 뭐 대부분의 그 전문가들이라든지 뭐 GS건설에서도 인정하는 그런 문제들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입주자들은 집을 다시 아이파크처럼 전면 철거라고 다시 지어라 라는 이야기도 하고 이거에 대해서 손해를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뭐 아이파크도 마찬가지고 또 요번에 이런 그 지금 GS건설에서 건설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앞으로는 더 생기게 된다면 손해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논의가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런 경우에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도 궁금해하는데 제가 보는 그 시장에서 전문가들은 이런
의견들을 주셨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문제 때문에 손해배상이 되는지도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어떻습니까? 이게 손해배상이 됩니까 이게? 네, 되는데 실제로 이게 그 다시 지어달라 뭐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이게 다시 지어지려면은 객관적으로 뭐 안전진단 절차나 이런 것들 거쳐서 네. 안전상에 크게 문제가 있다 이게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되는 건데 네. 뭐 그거는 이제 진단을 해봐야겠지만 사실 어려운 일이겠죠. 그래서 현행법상으로는 이제 하자 관련해서 뭐 하자가 있으면 이거를 보수해달라라고 청구를 하거나 뭐 보수할 수 있는 비용을 손해배상해달라 이렇게 청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자 보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문제 있게 시공을 한 시공사가 또 하자 보수를 하다 보니까 네. 입주민들 입장에서는 별로 믿지 못하는 경우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하자 보수에 가름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어떤 뭐 하자 같은 것들을 이제 뭐 감정평가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좀 네. 객관적으로 이제 그 하자가 존재하는 걸 밝히고 그리고 그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다투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아파트나 상가들은 아무리 잘 지어도 하자가 있을 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네. 여기는 물론 이제 굉장히 좀 큰 하자이기는 네, 하지만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하자를 관해서 이제 소송을 하시죠 보통은. 근데 이게 아무 때나 또 하실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기간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가장 짧은 게 2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2년 네. 안에 소송을 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마감 공사나 뭐 이런 간단한 것들은 2년이 넘으면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이것처럼 이제 주요 그 뭐 기둥이라던가 뭐 네. 벽에 문제가 생긴 거 이런 것들은 10년까지도 이제 하자 보수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네. 청구 기간이 넘지 않게끔 해서 대처를 네.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좀 알려드리고 싶네요. 네.